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9.7도, 구미 16.8, 안동 15.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대구 구미 35도, 안동 34, 포항 28도 등으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어제와 비슷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대구 기상들은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이르겠다면서 바깥 활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구와 구미의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며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어린이집 확충과 지원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우리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드는 것이 여성 공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도 여성들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고, 가정 보육 수당 인상, 50대와 60대 여성 건강검진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 그런 어떤 지원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 보육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그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후보의 공약은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뤘고, 세부 공약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보육과 연결된 공약이 대부분이고,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의 기본권과 여성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결혼 이주 여성 생활권 보장,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대구시의 성평등 기획관실 신설,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내놨습니다.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시설에서 내야 될 돈은 3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저소득층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서 이 저출산 시대에 어려워하는 여성 가정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주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이제 정규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대구시에 성평등 기획실 일종의 이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이 여성 정책 전반이 이제 잘 체계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송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소수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이 후보는 여성 문제의 본질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추진 계획과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면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여성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경륜을 내세워서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이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무소속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는 영천시장 현장으로 가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석 후보는 지금까지 해온 역점 사업을 정리하고 농업소득 1조 원 달성을 위해 자생력 있는 특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항공전자부품 기업들을 유치하고 남부동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뒤 그 일대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깔끔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설계한 우리 영천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가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중앙부처 공직 생활을 한 박철수 후보는 변화를 내세우며 영천을 도농 복합도시로 바꿔 농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서부 지역 산단 조성 확대, 한방 산업 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6.4 시장 선거는 영천이 앞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뒤로 물러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영천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여당 후보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영천시장 선거는 관록과 폐기, 안정과 변화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시작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 대구 140곳, 경북 333곳에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유권자가 아무런 신고도 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갖고 막 하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대구 경북을 위한 유권자 연대가 제안한 탈핵 정책 질의에 공약 제안을 야권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후보들이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지사 야권 후보 3명은 월성 1호기 폐쇄, 영덕 신규 핵발전소 터 선정 철회, 청도 송전탑 건설 중단 등의 4가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탈핵 지자체에서는 방사능 안전 학교 급식 조례 제정 등 9개 공약도 모두 반영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대구시장 야권 후보 3명도 탈핵 정책을 지지하고 대부분의 공약을 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후보 2명은 이들이 제안한 정책 질의와 공약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물개 한 마리가 사육장을 빠져나와 동물원 안 수십 미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당황한 동물원 직원들이 뛰어와 잡을 때까지 이 물개는 10여 분 동안 동물원을 누볐습니다. 새끼 때문에 몸이 한 때문에가 한 번씩 줘야지. 짱카는 놈인데 저게 계속 나오는 게 한 번씩 심심하면. 지난 25일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사육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잔디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육장 철망 7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틈으로 독수리가 탈출한 겁니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지 많이 좀 날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니는 게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한 1.5m 떠서 한 50m 가까이, 길게는 50m, 100m까지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고. 사육장에는 CCTV조차 달려있지 않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멍을 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45년이 지난 달성공원 동물원. 좁고 비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고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 완전히 이렇게 개수하거나 첨단 시설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생각해서 좀 무리가 따르고. 동물원을 이전하는 게 해법이겠지만 지자체 간의 갈등과 대구시의 의지 부족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상태여서 달성공원 동물들의 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모 전문대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학 설립자 아들이자 현 총장의 친동생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대구 모 전문대학 설립자 아들 최모 씨가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이 대학 건물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빼돌린 자금 일부가 공무원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이 전문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학교 공사 건물 발주와 관련한 비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1살 박모 씨가 지난달 초순 경북 군위군의 한 고물상에서 포탄을 발견해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어제 포탄을 수거해서 육군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탄은 30cm 길이의 강철 재질로 뇌관이 온전한 상태로 녹이 심하게 슬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쓰였던 82mm 러시아제 박격포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14학년도 공립중등교사를 추가로 선발합니다. 이번 중등교사 추가 선발을 통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하지 않은 화공섬유, 동물자원, 디자인공예, 수산해양 등 4개 과목에서 총 11명을 뽑습니다. 원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중등교사 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1차 시험은 이달 28일에 실시됩니다. 지난 4월 대구와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6.1로 전달보다 11%나 줄었고 전년보다도 6.4%가 줄었는데 특히 신발과 가방, 의복, 화장품류 판매액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4월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5.8로 전달보다 11.9% 감소했는데 원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4월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보다 조금 늘고 경북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건설 수주액은 3,400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는데 도로와 교량, 치산, 치수 등의 공공부문 수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북 건설 수주액은 1,600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33.4% 감소했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수주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공산 최고봉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팔공산 최고봉의 이름을 비로봉에서 천왕봉으로 바꾸려는 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팔공산에 걸쳐있는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 새 지명 제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팔공산 최고봉으로 불리는 비로봉은 지난 1981년 정확한 고증 없이 붙여진 이름으로 국가지리정보원에도 팔공산 최고봉의 이름이 등록됐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이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대구시민회관 챔버홀에서 11시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이 저녁에 열려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들을 위해 마련됐고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와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출연해 쇼팽과 베토벤, 슈만 등의 음악을 연주하고 해설하는 신개념 클래식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일범 씨가 진행하는 11시 콘서트는 9월과 12월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